안녕하세요. 액팅 켈런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뭐냐면 대부분 연기 연습을 어디서 할지 고민이 엄청 많을 거예요. 첫 번째, 집에서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눈치를 많이 본 학생들이 많아요. 왜? 층간소음, 뭐 가족들 눈치, 뭐 등등등이 있어요. 그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조금 썰을 풀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, 그러면요, 연습실을 대관을 하십시오. 거기서 뭐 1시간에 했든 뭐 2시간에 했든 빌려서 대관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.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다니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학생들은 학원 눈치 보지 말고요. 대관이 가능합니다. 뭐 돈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대관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수업 없는 날은 거기서 엄청 연습을 하십시오. 전 요렇게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왜? 많이 뱉으면 뱉을수록 실력이 늘어요. 근데 중요한 건 2인 1조, 뭐 3인, 4인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. 근데 왜 혼자서 하는 거를 조금 비추하냐?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. 카메라 켜고 연습을 하십시오.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. 똑같아요. 4인 1조든 뭐냐? 혼자서 하든 전제 조건은 뭐냐?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뭐 발음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뭐 그런 쓸데기 없는 뭐 습관, 쉽게 말해 연기 연습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대사치는 애들이 있어요. 아, 요런 거 하나하나 잡아야 돼요. 쓸데기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잔발 뭐 연기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뭐 몸을 뭐 이렇게 연기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냉정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래야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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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집니다. 오케이? 자, 집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. 근데 만약에 못할 경우 대관을 하거나 따로 연습실을 알아봐서 대관을 하거나 또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전제 조건으로 말했을 때는 학원에서 대관이 가능합니다. 돈을 받지 안 받을지 몰라요. 그건 한번 그 학원에 가서 여쭤보세요. 그래서 연습을 하십시오. 오케이? 요런 꿀팁이 있으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. 아시겠죠?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있게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. 그러면 아자, 아자, 하자!